한동훈 장관이 하나 딱 나와서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허용이 돼야 되거든요.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그나마 윤석열 정권과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포용적인 부분이 있거든요. 보수적인 얘기를 하지만 또 진보적인 얘기도 가끔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도층이 소구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는 야당 의원들 바보 만드는 거. 네. 공개하라고 한 요구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면서 그 근거로 이게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. 자, 위원님,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%인데 맞췄습니다. 또 지난 정부. 그럼 지난 정부 아니면 이승만 그렇게... 정부랑 비교를 합니까? 그거 보고 환호하는데 거기 환호하는 사람들은 대개 강성 지지층이거든요. 그래서 외연을 넓히려면 이분이 조금 뭐랄까 지금의 여당의 그런 강경 기조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다른 행보를 받을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 정권이 그걸 허용해줄 네. 수 있는가. 수도권 정서를 모르잖아요. 이분들이 다 영남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낙동강 전선 멘탈리티예요. 지금 수도권 이기론을 얘기할 때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현 지도부가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. 그렇죠. 이게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걸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야당과의 전선에서 장관들만 보이고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이 당이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인물난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차관을 포함해서 공격에 있던 분들, 정부에 있던 분들이 12월 달 이후에 대거 한꺼번에 움직이면 아 이게 오히려 뉴페이스처럼 비칠 수도 있을 겁니다. 이제 그거 그 지원 예비군은 좀 있는 거고 한동훈 장관의 출마 얘기는 저는 잘 예측을 못 하겠는데 적어도 중요한 자리.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전당대회 나온다,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도 나왔는데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. 왜냐면 그렇게 되는 순간 아무리 한동훈 장관과 그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한 관계라고 해도 권력이 그렇게 차기 대권자 대중성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윤핵관에서 환핵관을 금방 옮겨타거든요. 그렇게 되면 뉴스메이커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고 이걸 현직 대통령은 못 견딥니다. 그래서. 한다면 뭐 공동 선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정도를 대구 국회의원 출마하는 정도일 텐데 이미 뭐 다 출마한다고 예상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본인도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말쯤 가면 굴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. 먹 달만 기다려 보시죠. 5월 초과 전략에 대한 문제가 좀 필요한데요. 예를 들어서 저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은 그야말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.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 가져가지고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냐. 그래서 1985년도 22 총선 당시 신한민주당의 YS가 결단을 내리잖아요. 이민우 총재를 보고 당신이 종로 중구로 나가시오. 그 종로 중구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죠. 이종찬, 정대철 이 두 현역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민우를 내보냈어요. 어떻게 됐죠? 이민우 총재가 합동연설에 가서 첫 번째 한 말이 전두환은 독재자다. 완전히 그걸 가지고 흥행을 일으켜진 것처럼 제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한동훈 장관 임명권 해서 어디 나가라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 저는 박범계 의원이랑 부딪혔어요.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전 같은 데 가가지고 현직 법무부 장관하고 전직 법무부 장관하고 한번 붙어보자. 예. 이게 전략인 거죠. 그러니까 대전 예. 사람들이 안 찍어줘요, 그러면. 아니요. 그건 저는 100%. 왜냐면 떨어져 상관없다.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. 아. 바람을 일으켜서 선거를 가져오는 것이지, 단순하게 무슨 뭐 송파가 하고 무슨 뭐 강남 거.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략이 아니다.